21년 다크우스 인생에서 안녕하세요, 다꾸 신생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제가 회피하고 회피하던 바로 다꾸 영상입니다. 제가 응애단 분들이랑 약속한 게 엄청 많은데 하나도 못 지켜가지고 항상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드디어 첫 스타트입니다. 다음 영상은 바인더 정리, 마트 감기, Q&A 중 하나가 올라올 것입니다. 후후, 말 조심해야 되는데 갑자기 두렵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꾸할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항상 다꾸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초간단 스다꾸입니다. 스다꾸란 쓰꾸 플러스 다꾸,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커키즈 작가님의 그림 일기장이고요. 이 다이어리 제가 지난번 하울 영상에서 소개드렸는데 너무 귀엽죠? 그리고 배경 스티커. 제가 오늘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다꾸 영상이 혹시나 지루하실까봐 제가 자체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말을 엄청 빨리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랩할 기세입니다. 2021년 다꾸 신생아, 오늘은 래퍼 신생아입니다. 먼저 배경 스티커를 붙여주고 리더프렌즈 작가님 울타리 마트를 붙여줍니다. 벌써 배경 완성이죠? 아니다, 처음부터 완성이 돼 있었죠? 그리고 붙여줄 스티커를 골라줍니다. 저는 항상 즉석에서 골라서 붙이는 스타일이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저번에 다꾸하면서 시간 재봤는데 1시간 40분인가?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꾸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진짜 꾸준히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 일기장만 있으면 배경 완성이고요. 스티커 몇 개만 싹 붙여주면은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글씨 써주면, 이야, 다꾸 무슨 10분도 안 돼가지고 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경은 풀숲이라가지고 카키즈 작가님의 귀여운 리고미 곰돌이들을 싹 붙여줍니다. 여러분 모두 식사하셨나요? 저는 방금 버섯 카레, 부대찌개, 무말랭이, 군만두 해가지고 부지런하게 먹고 앉았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27일 10시 13분입니다. 물론 저녁입니다. 오늘도 일찍 자기는 글렀습니다. 그림 일기장은 저도 처음 써보는데 배경이 있으니까 진짜 수월한 것 같아요. 흰색 무지에 다꾸할 때는 배경도 신경 써야 하고 이것저것 많이 꾸며야 했었는데 요거는 너무 간단하죠? 제가 5분 다꾸 챌린지도 한다고 언제 말했지? 금방 가져올 것처럼 말해놓고 지금 계속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응애단 분들이 매번 짚어주십니다. 5분 다꾸 그림 일기장으로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뭔가 반칙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사각 다이어리나 A7 다이어리에 연습 진짜 한번 해보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말한 거는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지킵니다 하려다가 금방 말 바꿨습니다. 오늘 볼펜은 시그노 유니 0.38이고요. 저 이렇게 다꾸 빨리 완성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죠? 바로 뒷장을 해야 해서 볼펜을 말려줍니다. 팔 아파가지고 러브앤트 가정통신문을 싹 끼워가지고 뒷장 넘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러브앤트 사면서 가정통신문 보고 우와 작가님 정성 대박이다 이래놓고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각난 김에 오늘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닌의 구름 마트를 먼저 붙여줄게요. 요거를 대각선으로 붙일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싹 붙여줍니다. 제 크롬 커터와 함께 밑에는 뚜뚜베어 구름 마트를 붙여줍니다. 이번에 붙일 스티커는 제니빌리지. 요거 진짜 반짝이 자글자글해가지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스티커는 무광도 귀여운데 반짝이나 다른 게 들어가면은 더 귀여워가지고 진짜 이 스티커 욕심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구름 위의 천사들 느낌으로 막 채워보았습니다. 저는 꽉 채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다 붙이고 나서도 항상 더 추가합니다. 그만 붙여야지 하면서도 손이 스티커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 요즘에 글씨가 예쁘게 잘 안 써져가지고 조금 슬럼프인 것 같아요. 글씨 슬럼프. 여러분 혹시 지금 속도 조절 안 하고 보시는 분 계신가요? 사랑합니다. 저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다꾸 관련된 영상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을 느리게 하거나 이러면은 엄청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빨리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짜자잔 완성! 너무 귀엽죠? 반짝반짝거리고 진짜 눈이 부시다 부셔. 여러분 다꾸 진짜 빨리 완성했죠? 이번에도 손으로 말려주고 말리진 않지만 그리고 또 배경 스티커를 골라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빨리 골랐죠? 이번에는 무슨 스티커를 붙일까? 아 이거다! 오메베어! 제가 오메베어 작가님 스티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큼직큼직하고 귀엽고 색깔도 이쁘고 요거는 항상 강추하는 스티커입니다. 이번에 텐바이튼에서 빵티커 이벤트 했잖아요. 아 여기서도 또 하나 샀습니다. 귀여운 거는 여러 장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똑같은 거 여러 장 있어도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딱 보는 순간 꽂히면은 그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갖고 싶은 거는 무조건 사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취미생활로 유튜브도 하고 여러분들도 만나고 소개도 해드리고 이게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좋게 생각해보려고요. 이번 테마는 방구석입니다. 오메베어 엎드려서 노트북 하면서 전화도 받고 와 진짜 바로 저의 모습. 글씨 쓸 때 촬영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바로 완성. 너무 귀엽죠? 소파에 누워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이번에도 의미 없는 손가락 드라이기 하고 다음 장. 이번에는 무슨 테마일까요? 물방울 테마를 붙이는 거 보니까 비 오는 날이겠죠? 딩동네! 지금 댓글 써주시는 분들 정답입니다. 10점! 아무도 안 썼으면 어떡하지? 이번 스티커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뽀블리! 이번에는 마트 세 줄만 붙이고 배경 뚝딱! 너무 귀엽다.
뭔가 간단하고 엉성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 다꾸를 이렇게 금방 완성할 수 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아 귀여워 고블린. 이번에도 금방 완성한 초간단 스다꾸 너무 귀엽죠? 그냥 빗방울 몇 개만 붙였는데 그냥 장마입니다. 장마. 비오는 날 레인이 블리. 이번에도 카키즈 배경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요 스티커는 히로피노 작가님 스티커인데 요 인형 캐릭터랑 반짝이가 만나니까 아주 그냥 넘버원입니다. 지난번 더빙할 때는 제가 저를 너무 믿고 원테이크로 앉아가지고 주절주절 했는데 이번에는 나름 메모장에 할 말도 써놓고 한 게 이겁니다. 보리 산책하다가 더빙에 할 말 막 생각나가지고 아, 이 말 꼭 해야지 막 이랬는데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배경이 완성되면은 스티커 몇 개만 붙여도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배경 한 장 붙이고 스티커 몇 개 붙이니까 다꾸 뚝딱 금방 완성한 스다꾸. 요 스티커는 광장 느낌으로 해서 꾸몄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요거를 엎을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저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번 테마는 제가 제니 빌리지 마트를 꺼냈는데요. 요 벽돌. 요걸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까 하다가 딱 마침 제 눈에 들어온 쿠킹쿠키 작가님 스티커. 위에 풍선은 모차모차에서 구매한 풍선 가랜드구요. 쿠킹쿠키는 스티커가 커가지고 두 개만 붙여도 꽉 찬 느낌.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요새 작은 스티커도 폴코 때문에 사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저는 큰 스티커가 넘버원. 제가 다꾸 영상 하나 찍는데도 2시간 이상이 걸려가지고 컷 편집할 때 엄청 지루했거든요. 하기 싫고. 하울 영상은 그나마 스티커 구경하는 맛이라도 있지. 제 다꾸 영상 풀로 보시면 여러분들 다 꿈나라 가십니다. 이번에는 카키즈 작가님 그림 일기장 덕분에 6일치 다꾸 영상 대성공! 맞겠죠? 대성공?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번에는 더빙 없이 ASMR로 종이 사라락 사라락 하는 소리로 찾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